향후의 품격에서는 제가 굉장히 못됐죠. 예. 네. 네. 그리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.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이렇게 오른쪽에 계신 오창석 오빠, 또 왼쪽에 계신 최성재 씨, 굉장히 훈남이잖아요. 얼짱이고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이 두 분의 사랑을 흠뻑 받는 역할이어서 사실 이제 제가 30대 중반인데 언제 내가 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던 건 솔직한 마음이고요. 그래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사랑받는 여자라 캐릭터는 누구나 많은 여배우들이 하고 싶은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저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예, 미니 시리즈나 주말 드라마보다도 굉장히 길고 또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거의 6개월, 7개월 정도 촬영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다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좀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기의 감각이 녹슨다라는 느낌이 또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세트 촬영도 해야 한 지 오래되고 또 일일 드라마라는 이 드라마의 이런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한 번씩 겪고 싶다라고도 느낄 때도 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그 찰나에 태양의 계절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일단은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네 이게 단순한 건데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그 드라마의 톤이 그냥 전 원래 방송이 많이 되던 그런 여자 주인공이 있고 뭐 거기에 남자 서브 뭐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냥 막장 드라마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적인 일일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색다르게 다가왔고 그래서 주인공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본성적인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. 제가 복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뭐 착하게 복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뭔가 좀 내추럴하고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좀 전형성이 좀 많이 탈피됐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즐겁게 촬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복수도 일반적인 그냥 착한 주인공이 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. 네, 그래서 좀 그 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